났어 났어 났어. 두 번 물렸죠? 아 애매. 여기서 만약 6분의 1 확률로 4가 나오면 정말 대박이죠. 약진을 하는 거죠. 야 가자 마지막 주사위 약진. 와! 4로 약진을 했죠. 야 이러면 약진 무조건 50점이에요. 모두 같은 눈 약진 50점. 아 진짜 좋다. 여러분 비디오 찍을 때 잘 되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 했어요 약진.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약진 한번 했으니까 최대한 채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굴려볼게요. 얍! 오 6 두 개 6 두 개 괜찮다. 제가 지금 6스에 못 채웠거든요. 6 두 개로 이번에 더블 약진, 더블 약진이라고 그러나? 약진 보너스, 약진 보너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얍! 플러스를 노려볼까? 완전 다시 굴릴까요? 아니면 그냥 6스 적어버릴까요? 버섹션에 함부로 아무거나 적기 싫은데 플러스를 노려볼까? 4, 이걸 이렇게 킵해서 4나 6이 나오면 되거든요. 플러스를 노려봅시다. 약진은 조금 무리 같고 한번 플러스 안되면 6스에 적어요. 갑시다! 얍! 아 진짜 안되면 저 어퍼 섹션 점수 망했습니다. 뭐 12가 났어요. 포 오브 카인드랑 풀하우스랑 라지 스트레이트만 해도 괜찮겠다. 최대한 다 채우기만 해도 지금 시트 제 시트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많이 채웠어요. 근데 여기까진 다 들었는데 야찌를 하긴 했으니까 가자! 예! 2 3 4 5 스몰 스트레이트 이게 1이나 6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 라지 스트레이트 1이나 6이 나와서 라지 스트레이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지 스트레이트 간다! 예! 아 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요? 1 안 나오면 어차피 1 나오면 라지 스트레이트니까 아 그래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1 한번 실패했어! 두 번째 3분의 1 가자! 1! 나왔다! 야, 라지 스트레이트도 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약진, 영상 찍을 때 잘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못하거든요? 40점입니다. 고정점이에요. 와, 못 채운 거 3개밖에 없어. 프라우스랑 포 오브 카인드밖에 없어. 이러다가 약진 보너스까지 하는 거 아니야? 어퍼세션 점수는 좀 형편 없지만. 아, 이젠 안전하게 1 나오면 1 킵해야겠다, 무조건. 자, 벌써 몇 번째 주가야? 5, 6, 9 번째 주가야? 10 번째 주가야? 가자! 예! 오, 1 두 개 났어. 이거 킵하고 이걸로 약지를 눌러보자. 약지를 눌러봅시다. 두 번째 주사위. 가자! 야, 또 났어. 자, 마지막 주사위. 자, 그러면 망하면 에이시스에 하는 거고요. 뭐, 포 오브 카인드 하는데 포 오브 카인드 모든 수의 합이라. 아, 포 오브 카인드 이걸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망하는 거나 하니까. 갑시다. 약진하면 정말 대박이고. 야!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자, 에이시스에 1점 3개 나왔으니까 3. 자, 여러분. 어퍼 섹션 다 적었거든요. 55. 와, 55네. 아, 제가 6S에 약지만 안 노리고 6S를 한 뭐 4개도 높십니까? 3개 뭐 이 정도 뭐 하면 했으면 아슬아슬 넘었을 텐데 맞지? 아 이게 제가 좀 어퍼 섹션을 좀 약지를 누리냐고 대신 약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5예요. 일반 합계가 55. 그래서 보너스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퍼 섹션이 끝났고요. 포 오브 카인드를 노려보다가 안 되면 챈스스에 적고 대박 나면 약지에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복사위 간다! 얍! 오! 우와 6세계! 포 오브 카인드 안 되면 찬스! 가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높은 숫자가 나오면 찬스도 점수가 좋으니까 포 오브 카인드 되라 포 오브 카인드 되라. 저는 만약 같은 수가 나오면 그냥 프랑스에 묻을 수도 있어요. 가자! 찬스 갈 것 같은데 왠지? 자 마지막 순간이 얍! 넣어라! 났다! 우와! 포 오브 카인드 점수도 엄청 높아. 거의 최고 점수 아니에요? 포 오브 카인드에서? 영상 지금 너무 음성 시끄러워서 난리 났겠어. 죄송해요 여러분. 어쨌든 잘 나왔지 않습니까? 6, 4, 24, 24에다 5 더하면 29. 거의 최고 점수야. 여러분 저 지금 플러스 빼고 다 했어요. 야채 보너스랑 찬스 빼고. 자 갑니다.
예! 5 킵해서 이렇게 킵한 다음에 풀아웃 5로 얕지나 제일 좋은 건 5 얕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아웃스 혹은 찬스 아 풀아웃스 나와도 괜찮겠다 치고 싶다 예! 오 나왔어 오 나왔어 잠깐만 어 이러면 뭐 풀아웃스 나오면 적고 얕지 나오면 대박이고 풀아웃스 나오면 풀아웃스 적고 안 되면 찬스 적고 갑시다 야! 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찬스에 적을게요 5, 3, 15, 16, 17, 18, 19, 20 찬스에 20 여러분 칸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풀아웃스 이번에는 얕지를 노리기보단 최대한 풀아웃스를 한번 노려서 해봅시다 얕지는 쉽지 않으니까 확률이 물론 첫 번째 주사위 걸렸는데 막 같은 주사위가 4개가 나온다는 이런 얕지를 해야죠 자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주사위 갑니다 야! 아, 이렇게 어차피 찬스도 이미 적혔으니 1, 2를 킵하는 게 맞겠죠? 아 진짜 풀아웃스 하면 정말 대박이겠다 이번 영상 갑니다! 풀아웃스 혹은 얕지! 야! 오 나왔어 오 너무 확률 낮죠? 진짜 모르겠네 아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갑니다 풀아웃스 혹은 얕지 얕지 됐으면 진짜 완전 대박 완성이네 예! 오! 풀아웃스 됐어! 와 대박 다 적었어 야 25 여러분 다 채웠어 와 야 여러분 다 채웠어 와 마지막에서 야채 보너스 하면 진짜 와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이 야채 가자 안 돼도 다 채웠으니까 야 6분의 1이 3번 나올 6분의 1이 하나로 2가 3번 나올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가자 아 그래도 점수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야채하는 법 정말 쉽죠? 로어토탈 오 나쁘지 않아 로어 세션 220이야 그 다음에 위에 어퍼 섹션이 55점이니까 275점입니다 오늘 제 야치 점수는 275점 야치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 보면 우습겠지만 근데 사실 이 게임은 실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얼마나 도박과 운에 기대느냐 좀 평균적으로 확률 게임을 하느냐 뭐 요정도 차이니까 근데 지금 혼자 있는데도 물론 저는 이제 방송을 의식하면서 했지만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막 아 그리고 막 억지로 도전했는데 패망했을 때 그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게임이 진짜 가족 친지끼리 진짜 막 술 한잔 딱 하고 혹은 뭐 그냥 아주 단란한 분위기에서 꼭 화투나 트럼프 말고도 주사위 5개로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이거는 점수를 크게 주고 싶은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새해 때 사람들 많이 모일 때 한번 주사위 5개 들고 가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없으면 컵 들고 가서 인터넷에서 프린터 이렇게 점수지 몇 장 뽑아서 얕지를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주사위로 게임하는 시리즈 계속됩니다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